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방식을 이제 압출, 분말 결합, 라미네이션, 광중압 뭐 이렇게 해서 네 개로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그에 따른 여기에 명칭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FDM이라든지 SLS, 그 다음에 LOM, 그 다음에 SLA 타입은 반드시 약간 심도 있게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FD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수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일명 합성 수지죠. 합성 수지에는 ABS라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많이 보는 뭐 바가지 같은 거 PP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약간 비닐로 된 약간 소프트한 장갑 같은 LDPE 폴리에틸렌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투명창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아크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PMMA라고 합니다. 일명 아크릴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휴대폰에 주로 뒤에 저 플라스틱으로 된 건데 PC 지금 S사 거는 이제 알루미늄 됐지만 아이폰이라든지 대부분 예전에는 플라스틱으로 된거 폴리카보네이트 여러분들 여행용 가방에 주로 사용하는 거고 플라스틱 중에도 이제 고강도입니다. PC 수지 그 다음에 뭐 PEEK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일론 알죠? 나일론 그거는 폴리아미드라고 PA하고 뭐 PA6, PA66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또이 외에도 뭐 플라스틱 기어용의 POM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에폭시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말하는 레진, 수지, 플라스틱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예전에는 석탄에서 나왔습니다. 나일론이 유행할 때 석탄에서 했고 지금은 이제 석유에서 추출합니다. 우리가 일명 나프타라고 하는 거, 납사라고 하는 거. 일명 한글로 하면 나프타에서 이렇게 쭉 많은 것들이 이렇게 파생이 됩니다. 이거는 합성, 인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합성입니다. 합성. 천연 고분자가 있고 합성 고분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거,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합성 고분자입니다. 요런 저 플라스틱 종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폴리머 속에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런 형태로. 자, 그 다음에 분말 형태는 SLS 타입. 여기를 보면은 이제 금속, 세라믹, 폴리머 분말 다 사용합니다. 분말을 이용해서 바로 소결해 버리는 거. 그 다음에 SLM 타입. 이거는 보통 스테인리스, 스틸, 코발트, 크롬, 티타늄, 알루미늄 이렇게 해서 요거는 보통 검영할 때좀더 고출력의 에너지를 레이저 빔을 이용해 가지고 SLS보다 고출력의 레이저 빔을 이용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녹입니다. 선택적으로 녹여서 어떤 우리 검연 같은 경우에는 SLM 앱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빔을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저 PVP 파우더 베드로 하는 거. 파우더 베드인데 요거는 잉크젯으로 해서 헤드를 통해서 접착제를 저 분말 위에 분포로 해서 계속 적층하는 거 있죠. 아까 전에 주형의 캐스팅 주조의 패턴을 사용할 때 만들 때 주로 사용했던 방법들입니다. 또 라미네이션 LOM이고 그 다음에 광중압은 광에 반응하는 수지입니다. 광에 반응하는 물질을 재료 사용하는데 보통 수지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플라스틱이라고 보면 되죠. 우리 폴리머입니다. 폴리머.
여기에서 대신에 광경화성 수지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광을 받으면 딱딱해지는 수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SLA 방식, 그 다음 DLP. DLP는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혹시 여러분들 아실까 모르겠는데 예전에 TV가 LCD TV 나오기 전에 프로젝션 TV라는 게 있습니다. TV 이거는 뭐냐 하면은 뒤에 커다란 거울이 있어갖고 여기 화면 있고 거울 있고 여기에서 이제 RGB를 조사를 해가지고 거울로 비춘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봅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이게 화면이 굉장히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크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많이 봤습니다. 그때 프로젝션 TV 중에 DLP TV가 있었습니다. DLP TV는 뭐냐면은 우리가 좀 더 가면 MEMS 기술이라고 있어요. MEMS 기술. 나노 기술 이전에 마이크로 사이즈에 있는 거. 여기에 보면은 DMD라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러 디바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요 정도, 실제로 요 정도 크기에, 거의 뭐 10만 개 거울이 이렇게 쭉 사각형 쫙 있습니다. 거울이. 거울이 다 하나씩 다 각각 움직입니다. 멤스 기술로 액추에이터로 해서. 그래서 거울을 이렇게 반사시키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틀어버리면은 산란 이런 쪽 앞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DLP 타입은 요 DMD를 이용해 가지고 단번에 어떤 형상을 A라는 형상하면 A라는 형상을 여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서 바로 이렇게 위로 바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유튜브 보면은 아마 저 유튜브에 보면은 에펠탑이 이 속도로 쭉 실제 이 속도로 쭉 올라 만들어지면서 올라오는 게 있죠. 이 빠른 속도로 그게 DLP 타입입니다. 밑에서 광으로 순간적으로 A라면은 선택적으로 A를 쭉 하는 게 아니고 A를 바로 이렇게 광으로 쏙 버립니다. 탁탁 이렇게 A, B 쏙 버리면은 단번에 A가 탁 고정이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SLA 타입, 여기죠. 요 광경화성 수지 배드에서 쭉 올라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DLP 타입.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D 프린팅 공정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팅 공정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져보기 전에는 약간 궁금한데 만져보고 나면은 아 별거 없구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단순하게 그걸 활용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개발자가 되든지 그러면은 그 뭐 3D 프린트라든지 재료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파라메트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런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것들을 응용하고 또 개발하고 또 여기서 파생해서 새로운 기술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그 기초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간단한 내용을 계속 굉장히 복잡하게 혹은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프린팅 공정 하면은 이제 모델링. 모델이 있었습니다. 3D 모델이죠. 3차원 출력이기 때문에 3D dimensional 3차원 모델이 있었는 모델. 예전에 2D 모델 갖고는 안 되죠. 3차원 모델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요즘 뭐 3차 모델만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 3D 프린팅도 되고, 그 다음에 절삭 가공, 머시닝 센터를 이용해서 절삭 가공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주조도 되고, 여하튼 여러 가지를 3D 모델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됩니다. 예전에는 뭐 2D가 성행할 때는 가장 적합한 게 사진.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면은 사진을 보정하는 게 뭐 일명 포샵 처리한다. 포토샵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보정을 다 합니다. 보정을 하는데 요즘은 이게 3D 모델 파일 하나만 있습니다. USB에. USB에 들고 오면은 이걸 또 3차원을 보정하는 프로그램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쓰고 있는 거는 G브러시라고 이걸 내서 다양한 형상으로 3D 모델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 특히 굳이 용량 많은 걸 들고 있을 필요는 없고 파일명에다가 STL 확장자, 요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저 SLA 타입이 나올 때 스테레오 리스토그라피의 약자로 이렇게 STL입니다. STL.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 파일 하나만 있으면 용량도 굉장히 작습니다. 세계 어디서 가든지 어떠한 형상들을 3차원으로 정확히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2차원 시대에서는 2차원 도면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는 도면 해독이라고 도면을 읽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또 이제 투상도로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뭐 저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이렇게 해서 각각의 투상을 이렇게 2D로 다 나타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공고부터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석사를 마치고 갔을 때도 한 10년 동안 기업에서 설계를 2D 도면을 엄청나게 그렸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여기에 이렇게 하면은 가끔 2D 도면을 하다 보면은 투상에 좀 약하신 분들은 끼워 맞춘 공차라든지 그 다음에 그림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3D 도면을 그리는 거는 2D 도면 그린 데 비하면은 한 10분의 한 2 정도의 노력만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무료로 공개된 소프트웨어도 많고 CAD 소프트웨어도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상을 바로바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바로바로 그린 형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3D 프린트, 뭐 기껏해야 일반 가정용은 조립해서 하는 거는 50만원에서 80만원 수준만 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상을 해서 가정에 어떤 부품으로 쓴다든지 어떤 시작품이라든지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그 형상을 바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노래는 거 캠. 앞에는 이게 모델링은 CAD라 그러죠. CAD. 자, compute aided design and drafting 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게 디자인은 이제 설계라는 거고 드래프팅은 제도의 뜻이 강합니다. CAD고 보통 CAD, DD로 붙이는데 뒤로 빼뿌려 CAD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CAM은 이제 Computer Aided Manufacturing 앞에서 했죠. 이걸 갖고 이제 CAM 프로그래밍 하는 게 슬라이싱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NC 코드가 나오지. 주로 이제 FDM 타입에서 하는 거는 G 코드.
앞에 설명드렸지만은 만약에 XYZ 어떤 위치로 쭉 적층하면서 가라 그러면은 G01 그다음에 X0.3 Y 10.0 Z 20.0 속도를 100mm per sec로 가거라. 뭐 이렇게 블록을 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FDM 같은 큐라 같은 공개 소프트웨어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쉽게 누구나 다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3D 모델이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싱 할 때는 이제 큐라에 넣으면 바로 되지만은 이 3D 프린터에 맞는 파라미터 설정이 중요합니다. 파라미터 설정만 잘하면은 NC 코드 뽑는 데는 자동으로 다 뽑아줍니다. 알아서. 그래서 나온 NC 코드 요 코드만 있으면 됩니다. 앞에 건다 쓸모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 없고 요것만 여기에 이제 USB라든지 SD 카드라든지 안 그러면은 랜선이라든지 통신망으로 해서 보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프린팅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같은 제품 가지고도 1시간에 할수 있고 10시간에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파라미터를 정하기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처리가 있는데 우리가 3D 프린팅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은 이제 3D 프린팅 끝나고 나면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관상용이라든지 재미삼아 하는 거는 괜찮은데 산업용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쓰려면은 어느 정도의 제품 표면의 퀄리티라든지 치수 측면 안 그러면은 어떤 디자인 모컵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보려면은 턱 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게 이제 후처리라고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동물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으면은 이 하나하나를 슬라이스해서 이렇게 쭉 적층을 이렇게 쭉 했기 때문에 표면 조도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표면 조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샌드페이퍼를 갖고 이제 마모를 이렇게 표면을 이렇게 매끄럽게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도구로 페인트라든지 뭐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은 자동차 이렇게 푹 들어갔을 때서는 패티를 가지고 표면에 뿌리고 그 다음에 도장을 하면은 아주 멋있는 어떤 피규어라든지 어떤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처리가 지금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즉, 3D 프린트가 만능이 아니라는 거. 아직까지는 제가 볼때 어떤 사출의 어떤 플라스틱이다, 수지다 그러면은 사출의 제품 형상을 따라가는 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3D 프린트는 금형이 필요가 없습니다. 금형이 있다는 것은 대량 생산을 기준으로 하는데 대량 생산을 하면은 대량 생산을 위해서 금형을 파면은 아주 고액입니다. 비쌉니다.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런데 3D 프린트를 이용하면은 바로 이게 금형이 필요 없이 바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3D 프린트로 프린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자인 같은 거 보고 버리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요즘 모니터에도 많이 볼 수가 있죠. 요즘은 3D 모델링이 워낙 쉽고 잘 나와 있기 때문에 3D 모델을 이렇게 모니터에서 돌려가면서 보면은 어느 정도의 디자인 또 거의
느낌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2D로 많이 했기 때문에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제 모컵이라고 모컵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실제 육안으로 많이 봤어요. 봤는데 그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3D 프린트라든지 모니터 자체에서 바로 3D 모델링을 돌려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